잘못된 거야, 그 생각이. 영원한 사랑은 인간이 왜 영원한 사랑을 해? 인간은 적당히 사랑하다가 그 말로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매일매일 닥치는 평범한 삶 속에 있는 거지 영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상을 초월하는 뭐 대단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선 젊은이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너무 아이디얼라이즈, 관념화시켰어요. 벌써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권태가 온다는 것도 그거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말이 권태를 왜 안 되세요? 권태가? 아니 그냥 사랑이라는 거는 권태가 아니지. 그냥 좀 미지근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권태다 이런 말 자체가 그게 사기성 있는 말들이라고. 왜냐하면 뭐 모든 게 좀 이 신선하다가도 좀 덜 신선한 거고. 네. 그거는 인간이 너무도 약간 휴식을 취한다 뭐 이런. 아니 당연한 변화잖아요. 변화.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모든 변화 속에 내재하는 거고 그것이 미지근해지면 미지근해지는 대로 좋은 거고 그만큼 거리감이 있어서 좋은 거고. 그렇지 왜 그걸 권태기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는 권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말 자체가 우리를 속인다 이거야. 그 말 때문에 마치 내가 권태기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정신병자가 된다 이거야. 맞아요. 당연한 거군요. 당연한 거. 너무도 당연한 거지. 언어의 폭력이라는 거야 이런 게. 아까 그 내가 그래서 도가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면 나도 권태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권태기로 받아들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부인한테는 마음이 이제 많이 이제 소홀해졌는데 소원해졌는데 뭐 물론 그냥 생각만이지만 다른 여성을 보고 가슴이 막 뛰어요.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어요. 네. 분명히 난 이거 당연하게 흘러갔는데 난 가족이 있고 내 처가 있는데 여기 이 늘씬한 여자가 쓱 지나가니까 막 심장이 막 뜨겁고 이건 사랑이다. 이럴 때가 오신 적 있죠 선생님도. 아 그런 거는 이제 적당히 넘어가야지. 그거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걸 알려주세요. 아니 그런 적당이라는 게 그걸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고 해서 아 그걸 도덕주의적으로 내가 죄악이다 이건 참 유치한 거 아닙니까? 예.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그런 것에 충분히 자기가 그런 심미적인 감정을 충족하면서도 조절을 해서 그거를 그 가정생활에 장애가 없도록 그런 것이 인간의 성숙이죠. 성숙이고 그런 거는 너무도 그 좀 기초적인 상식에 속하는 거니까 너무 깊게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성공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 롤모델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 성공을 하기 위한 혹은 뭐 선생님만의 어떤 롤모델이 있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롤모델이 있고 따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롤모델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또 스타일도 있다고. 인생이라는 건 꼭 롤모델이 있어야 내가 그 롤모델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무전제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무전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걸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내가 무슨 롤 모델을 정해놓고 인생을 산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네. 요섭 씨. 네. 예. 저는 요즘 부쩍 들었었던 생각인데 돈을 적게 벌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성공인 건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성공인 건지 성공의 척도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그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한다든가 이것이 내가 보기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내 풀칠을 하는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도움을 주면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기 때문에